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화요일 오전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한부모 가정 문의하시면 되고 아주 친절하게 잘 얘기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네, 어렵지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네, 공부 순서는 캔들부터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인데, 호주 달러 꼭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으니까. 오늘 테슬라 좀 떨어졌죠. 그래서 그 말씀 조금 드리고, 네, 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금융 뉴스에 보면, 네, 테슬라로 도배했습니다. 변종 코로나 얘기도 있고, 네, 상당히 혼조세다. 첫날 급락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백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애플 전기차 뭐 한다고 또 기사가 여기 있네요. 애플 오는 2025년부터 자율주행차 직접 생산한다. 예, 자, 이런 테슬라 얘기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요게 CNN 그 공포지수인데, 몇 주 전에는 90일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90일에 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죽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 주가 그러니까 증시 쪽은 상당히 아직도 이제 탐욕에 쩔어 있는데 지금 네. 여기 국채하고 푸콜 변동성 빅스 여기가 이제 문제죠. 정크본드 수요에 대한. 그래서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꼭 좀 보시고, 제가 지금 오늘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외국 분석가가 분석을 했는데, 예, 요게 이제 90 근처 와갖고 이렇게 왔을 때, 예, 그 다음에 얘도 80 근처죠 요거. 그래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피크치고 폭락. 지금 여기도 지금 80 근처 왔죠. 그러면 얘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도 그랬죠. 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랬고, 자, 여기 근처 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네, 그러면 일단은 요 지표를 잘 보시고, 공포지수가, 예, 이거 탐욕과 공포지수가 이제 올라가는지 잘 보시고, 예. 그러면 뭐를 보셔야 되냐. 자,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도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뭐가 왔다? 예, 이게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앞에 사례를 보니까 많다. 예.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위로. 네. 매일 데일리로 이제 올라오니까요. 요거. 그러면 왜 제가 요걸 말씀을 드렸냐. 요거, 자,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요걸 따로 못 찾아갔고, 지금. 네. 그 분석가 얘기는 이겁니다. S&P 500인데요. 그때가 여기입니다. 네. 요 근처 왔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폭락. 지금 고점을 찍었죠. 요 근처에서 지금 주봉인데요. 찍고, 예, 살짝 또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대로 하면, 예, 여기서도 그랬죠. 이때 자 내려오고, 예, 살짝 내렸다가 이거는 지수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 예, 여기도 살짝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폭락. 자, 그래서 지금은 대단한 변동성 구간에 와 있습니다. 시작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참고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CNN 탐욕 공포 지수를 잘 눈여겨보시라.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에 있고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왜? 여기서도 그랬으니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지금 여기서 또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다. 네.
그거 좀잘좀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을 외국 분석가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좀 보시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석은 좀 이따가 또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버핏 지수를 보시면, 네. 오늘 184.5. 네, 조금 내려갔죠. 아직도 과대평가. 네. 잘좀 보시고. 큰 기간으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멀리 과대평가가 돼 있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연준이 돈을 풀었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 9월 2일이, 자, 여기가 저점 168, 예, 11월 달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예, 지금 현재 최고 고점은 185.4, 17일 날 찍었던 부분, 네, 요거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떤 뭐 백신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잘좀 보시고. 예. 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제 대단했죠. 예, 널뛰기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저점을 찍고 하람이 패턴에서 여기는 저점을 안 깼어요. 지금 현재 이제 90인데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확 밀렸죠. 예. 잘좀 보시고. 그러면 단일 캔들로 보면 인버티드 햄머, 예, 안 빠졌죠. 예, 저점 부근에 생겼기 때문에, 예, 추세적인 상승은 바라볼 수 있다. 왜? 반전 캔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앞에 있는 음봉, 요거 잘 보십시오. 이 저점 이탈하는지, 예, 89.64. 예, 잘좀 보시고. 앞으로 달러 인덱스 흐름이 흥미진진합니다. 왜? 이런 캔들이 나오기 참 힘든데. 여기서도 보면 얘는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기 때문에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아닐지는 아직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럼 유로를 보시면 유로 같은 경우는 여기 18일 날 고점에서 일단 못 벗겼는데, 자, 요게 이제 행인맨, 여기도 행인맨 고점 부근인데,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반응을 할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 그걸 잘좀 보시고. 지금 장이 좀 시작이 됐는데 한 시간 좀 볼까요? 네, 그죠? 예, 지금 여기 추세적으로 쫙 어제 쭉 빠졌다가, 예, 엄청납니다. 그죠? 세력들 끝내주네요. 그죠? 예, 잘좀 보시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잘좀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자, 국채입니다. 국채도 어제 널뛰기 했어요. 자, 여기까지 쫙 밀렸다가 지금 양봉을 지지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보이시죠? 네, 중심선 지금 안 깨고 있죠. 살짝 이탈했나요? 자, 30년물 보시면, 네, 요거는 요 추세 저점을 지키는 모습 잘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자, 10년물하고 2년물. 예. 요거는 제가 추세 조금 잘못 그려갖고 일단 넘어 섰습니다. 세 번째 추세선. 자, 여기 이제 도전하죠. 아, 지금 금리 차가 이 정도로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좀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수준이 이 정도인데, 예, 또뭔일 나지 않을까 지금. 네,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항상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도 대부조합 사태, 닷컴 버블. 예. 그래서 향후 짧게는 한 1년? 네. 1년 정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내년이. 예, 상당히 지금 쎄한데 느낌이. 네. 얘도 그렇습니다. 이때 이렇게 텀벙 빠지고 나서 항상 어떤, 그래서 채권은 사이클이라는 게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승 사이클 맞죠. 대부분 지금 전문가들이, 저는 지금 요 2를 넘으면, 예, 문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붉어질 걸로 보고, 요게, 예, 국채 10년물이 한 1.5 정도? 네. 1.5 정도 된다라면, 예,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예, 저는 한
한 일만 넘어도 지금 심각할 것 같은데, 예, 사이클 잘좀 보시고, 네, 일봉을 보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안 내려온다고. 네, 계속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DR 호튼, 보시면, 일봉만 보겠습니다. 자, 3봉 치고 나서 지금 추세적으로 못 올라가죠. 어제도. 그죠? 예. 네,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건 주택 버블에 대한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10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네, 도전 한번 했고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얘가 계속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 봐서는 네, 좀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66달러 이탈하는 여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요 바닥 이거를 이탈하면 조금 좀 심각한 상황.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빅스, 그죠? 어제 25, 예, 네. 지금 쌍바닥 찍고, 네, 대단하네요. 어제 보니까 완전히 널뛰었네요, 그죠? 시장, 예, 네. 네, 엄청난 매도 압력.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100 빅스, 자, 올랐다가, 자, 시작은 좋았지만, 네, 끝은 안 좋네요, 그죠? 지금 얘는 한28 정도 지키는 걸로. 그래서 어제 3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네, 잘 보시고.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널뛰게 하면요. 예. 네, 완전히 거기에 녹아납니다. 네.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NDX RUT. 그래서 조금 떨어졌죠. 잘좀 보시고. 엔디스 DJI 얘도 이제 고점 부근에 계속 머물고 있고, NDX SPX 얘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중요한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 왜?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 자, 일봉을 보시면 네, 그렇죠? 예,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2일 날 고점을 찍고. 자, 이때까지는 팡 주식이 주도했고, 자, 이때부터 서서히 뭐가 러시아의 리천이 뜨기 시작했다.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잘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뭐죠? 네, DJI, 예, 다우지수와 NDX 그 차이죠. 그래서 얘도 지금 추세적으로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NDS SPX.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얘도 네, 차이가 있다. 그만큼 나스닥에 버블이 많이 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니까 네, 잘좀 판단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것만 잘 유념하시고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에너지 섹터 어제 갭으로 떨어졌다가 살짝 말아 올렸는데 힘이 좀 딸리죠? 네. 이 고점을 못 넘는 걸로 봐서는, 네, 잘좀 보시고. 파이낸셜 섹터. 어제 금융 섹터는 조금 센 모습. 어제 거래량도 좀 들어왔고. 예. 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얘도, 어떤, 곧 이쪽까지는 못 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현재는, 뭐죠? 횡보 구간. 잘 보시고요. 자, 인더스트리얼 섹터는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는데, 일단은 얘도 살짝 올라간, 지금 완전히 지금 시장들이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박스권. 네. 자, 그 문제의 테슬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거 하루 만에 어제 6.49%, 시간 외에도 지금 조금 빠지고 있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파동상으로 얘가 5파가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첫날 시작을 했는데 네, 하람이 패턴 떴죠?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요 팔로우를 좀잘해 보시고. 자, 이제 갭으로 떨어진 겁니다. 분봉상. 볼까요?
여기가 고점인가요?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갭으로 아니 갭이 아니라 어제 예, 나름 뭐 요날 예. 버티다가 떨어진 거네요. 자, 보니까. 예,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자, 거래량은 뭐 크게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은 네. 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예, 보통은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잘좀 참고하시고 예. 앞으로 이제 팔로우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예. 왜냐면 여기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5파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예, 제가 말씀을 드린 여기 260달러 예. 한반 정도는 지금 50% 정도 빠져야 고점 대비 예.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 같은 경우는 예, 워낙에 급하게 올라왔어요. 예, 세력들이 이제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3에 요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STS 네 지금 얘가 여기가 7월 달이죠. 7월 달 7월 달에 첫 상장을 하고 예 지금 이러고 있고 저점 부근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헤지 차원에서도 조금 담아두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어제 이거 사보니까 재밌는 게 이거 한 주에 지금 0.016이죠, 이거. 예. 어제 뭐 떨어졌다고 됐는데 18원이에요, 한 주에. 18원. 사보니까. 그리고 저기 데스크탑 데스크탑에서는 잘안 돼요, 이게. 제가 좀 해보니까. 그래서 뭐로 하셔야 되냐면 핸드폰으로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왜냐면 요 단위가 입력이 안 돼요. 저기 컴퓨터로 하면은 0.01까지밖에 입력이 안 되고 핸드폰으로 하면 여기 입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아주 눈곱만큼 한번 사봤는데 예, 변동성이 크거든요.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현재 18원이니까 한 어제 조금 샀는데 진짜 조금 눈곱만큼 샀는데 예. 몇만 주예요. 웃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냐? 예, 지금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그냥 예, 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만 전기차를 네,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서 어닝도 조금 증가했지만 예,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정도까지.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향후에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올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월 달부터 올랐죠? 지금 3월 달부터 올랐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한 60달러? 네, 한 100달러만 돼도 적정 가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기관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이런 거 예. 한 뭐, 그러니까 몇십만 원어치, 한 100만 원어치만 딱 담아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얘가 1달러만 돼도 몇십 배가 돼요. 근데 그때까지 그때 가격들이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 편안하게 묻어두고 아니면 여유 있던 뭐 10만 원, 20만 원 연습 삼아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10만 원에 10배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예. 살림살이에 조금 보탬이 되게. 그래서 저도 한번 어제 조금씩 사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물량을 모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 저점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얘가 저점이 얼마냐면 0.0156 예, 달러. 0.015 달러. 그래서 요 부분에서 그냥 조금씩 모아 놓으시면 네,
나중에 예, 한 0.5달러만 돼도요 어마무지한 겁니다. 이거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또 여기에 또 몰빵한다고 또 엄청나게 또 사고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냥 헷지 차원에서 예,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좀 인버스에 좀 물렸다. 네, 아니면 뭐 테슬라를 좀 많이 갖고 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나좀 생활을 좀 보탤라고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딱 묻어 두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얘가 출발이 지금 얼마냐면 고점이 4달러부터 출발했어요. 4달러. 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1달러만 와도 계산해 보십시오. 1 나누기 0.016 하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참고하시고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자, 헷지 차원에서 아니면 네. 그다음에 뭐 살림에 조금 보태기 위해서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애플을 좀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어제 여기, 자, 보세요. 애플, 자, 퀄컴 떨어졌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올랐죠? 아마존 강보합, 구글 강보합, 페이스북 마이너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세력들이 지금 지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애플. 네.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올라간 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죠. 요 두, 1, 2등. 그죠? 네, 나머지는 시원찮다. 자. 왜냐면 지수를 갑자기 떨어뜨리면 문제가 생기죠.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에도 이렇게 전기차 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잘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네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요날 17일 날요 도치 캔들을 자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거래량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쉽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참고 좀 하시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애플. 자, 그다음에 자, 러셀 2000인데 러셀 2000도 어제 보시면 네 완전히 말아 올렸죠. 네잘좀 보시고 그러면 거래량을 보시면 네 어제 나름 또 들어왔죠. 네 쉽게 안 죽습니다. 이거 예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 자 나스닥 나스닥도 자 아까 말씀을 드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땡기는 바람에 자 올렸죠. 그래서 행인면 자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CNN 그 탐욕 공포 지수에서 조금 더갈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무너졌으니까. 예.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 네.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자, 3파, 그 다음에 4파, 자, 하나, 둘, 자, 셋, 넷, 지금 다섯. 예. 이게 뭐라고 그랬죠, 어제? 엔딩? 다이아고날. 예. 세경. 자, 5파 끝점에 있는데 조금 더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 진짜 참고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조그맣게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어제 거래량까지 들어왔고. 예. 그래서 지금은 진짜 뻗딩기고 있다. 잘 보시고 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SPX. 자, 조금 더잘좀 보셔야 되고 자, 일봉을 보시면 예. 얘도 지금 네, 거래량은 조금 들어왔어요. 얘는. 이쪽으로 매기가 안 몰렸단 얘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 9월 2일 날 고점. 그죠? 예. 버핏 지수를 보면 여기가 고점이죠. 근데 지수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아직도 탐욕이 예,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하는,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만, 이게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예, 12월 18일이. 자, 햄머? 예. 햄머는 아니고 행잉맨, 행잉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래량 많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 잘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SOX. 자, 얘는 어때요? 여기 12월 8일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죠?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요 상단 추세, 여기를 이제 지지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네, 거래량 조금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예,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며칠 정도. 거래량 좀 들어왔고, 예. 자,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다우는, 지금 얘는 지금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네, 못 치고 갑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가 현재의 미국, 그러니까 나스닥 S&P 500 빼고 러셀 2000도 지금 발동 걸렸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 거래량을 보시면, 예, 어제 거래량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예, 박스권.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좀 잘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시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수적인 면보다는 아까 그 테슬라가 6% 빠졌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죠. 네. 그래서 잠깐 다시 보면 저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예. 이게 왜 이렇게 빠졌을까? 갑자기, 예. 툭 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앞으로 보실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거래량. 자, 내려오는 와중에, 자, 내려오거나 횡보하거나, 자, 올라가더라도, 예, 이렇게 음봉이 생기고 나서 이 거래량이, 음의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진다, 이렇게. 예, 그럼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3STX, 네. 자, 테슬라 공매도 칠 수 있는 거, 요거. 요거는 분할로 조금씩 사보세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네, 연습 삼아서. 아셨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모든 주식들이 고점, 그 다음에 지수도 고점, 네. 다 고죠. 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 뭐 변종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테슬라를 좀 잘 보면 지금 시장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좀 보시고, 제가 퀄컴,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그래서 요거 잘 좀 보시고, 퀄컴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이렇죠? 예, 이번 달 들어서, 예, 얘는 여기 주범이라고 그랬죠? 닷컴 버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쎄한 분위기들이 느껴진다. 네. 뭔가, 시장에, 이제, 예, 마지막 끝물, 잔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퀄컴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쪽에 미국 쪽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아, 그리고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예, 우리나라 ETF, 예, 1월 4일부터 1,000만 원 증거금이, 예, 주식 포함입니다. 예, 1,000만 원이 안 되면, 예, ETF, 특히 레버리지, 예, 이런 거, 인버스 이런 것들이, 예, 매매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예, 금융투자협회 가면 그 교육하는 거 있어요. 그 이수 번호를 각 증권사별로 보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월 4일부터, 예, 1,000만 원 잔고가
주식 포함, ETF 포함, 1,000만 원이 안 되면 매매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TF 레버리지나 ETP죠. ETP. 예. 그래서 레버리지 그 상품, ETF, ETN. 그 상품에 대해서 금융투자 교육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예. 그 이수증을 보내지, 전화하셔야 돼요. 본인 다 확인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약을 가하는 그런 룰들이 1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거 대안으로, 외국 ETF.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나스닥이다 이거죠? S&P 500이나, 이거 추정하는 ETF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인버스 있죠? 예, 인버스. 이것도 인버스 있고, 예. 근데 뭐 곱하기 3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정신 사납습니다. 뭐 곱하기 2 이런 거. 그냥 인버스만 들어가세요. 예. 아시겠죠? 하시더라도 연습 삼아서. 연습 삼아서 그거를 하시라. 연습 매매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손이 안 나가요, 실제로. 예, 그래서 아까 3STS도 제가 뭐 몇만 원 이렇게 조금 연습 매매로 해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약이 좀 따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소액으로 연습하실 분들은 네, 나스닥이나 S&P 500 추정하는 그다음에 뭐 QQQ라든가 제가 보여드린 요거 뭐 QQQ 여기 보시면 요게 그거예요. 요게 ETF죠. QQQ, IWM, 네, 그 다음에 SOXX. 요것도 인버스가 있어요. SOXX. 예, 요런 거 찾아보셔갖고, 요런 걸로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대세 상승, 진짜 대세 상승 올 때, 예, 손이 나가집니다. 명심하시고,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제가 챙겨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 후원 좀 부탁드리고, 네, 꼭 좀, 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꼭 체크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연습 매매 많이 하십시오. 이제 지금은 연습 매매 할 시기다. 단타 치신다고, 그냥 단타만 치지 마시고, 뭘 하시냐, 예, 네. 확실하게 어떤 시그널을 찾고 나서 그 시그널대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게 뭐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시고 나서 자, 승률 얼마? 예, 50승이 될 때까지 예, 연습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판단하시고 잘 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자,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